아무리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으로 보자, 긍정, 이런 지금 상황이 너무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봐요? 억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여러분이 하나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이거 큰일인데, 난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노력해 본 일 있어요? 지금부터 안 낫기로 걱정을 해볼까? 그런 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절로 들어옵니다. 저절로, 노력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자, 누가 나를 모욕한다. 그럼 나는 금방 뭐예요? 분노하고 증오심이 생겨요. 그거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반사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부정적인 거는 하나도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응? 그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그렇죠. 참 공부를 잘 했는데 이 잡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 A형, B형, O형, 그거는. 그건 나중에 제가 강의에 한번 써먹을 거예요. 왜 간식을 안 해야 되냐. 시간이 없어서 탁 줄여놓으니까 또 모르시더라고 그러고. 자, 자 여러분, 잡신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건 잡신이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님은,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정신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우리를 강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아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해! 안 하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이게 강제예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강제적인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그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돼, 필요하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어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달라 그래야 돼요. 네.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뭐예요? 그냥 강제로 여기 집어넣어 주지. 그래서 성령을 향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래, 네가 원하는구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주지. 기도를 안 할 때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항상 내 마음 속에 뭐요? 아, 내가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는 안 할지라도 내가 그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뭐요? 바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쩔지 집어넣어.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안 했고,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이 확 닥쳤을 때, 정말 기도해요. 안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상황을 해체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 네. 자,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예, 네, 진리를. 그 진리가 뭐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우주 속에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그 진리를 배웠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첫째. 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든지 공기가 생명이라든지. 왜 그런 말을 해요? 물은 생명이다 켜놓고 뻔뻔하게 다 말 잘했다 그러고 있어, 우리가 다. 왜 그래요? 생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왜 물이 생명이 아닙니까? 아직도 대답 못하면 참.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생명이란 것은 제가 그렇죠. 에너지다. 어떤 에너지야?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전기가 없어지면 그건 죽은 거야. 거기다가 뭐예요? 다시 충전을 전기를 넣어주면 다시 뭐예요? 그래서 전기는 핸드폰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다. 자, 첫째,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생명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냥 생명이란 그 생명이 존재한다고 모르고 그냥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고 가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어떻게? 그냥도 그냥 그러면 틀렸죠. 그렇죠. 그냥 아니잖아. 어떻게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 중력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있어. 우리 눈에는 뭐예요? 안 보이지만.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 이 태양계 은하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힘, 그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궤도로 돌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원칙과 진리와 그 힘,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 우리 몸도 그렇게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근본이다 이 말. 근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뭐예요? 있다. 어떻게? 십자가. 우리는 사망을 선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미 생명을 주어 놓았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다. 그것이야말로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근거로 마음속에 바탕을 딱 깔고 있으면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 부정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놨으니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 그렇죠. 복음에 제일 예민해요. 예. 복음만 나오면 여러분, 복음만 나왔다면 그렇게 기뻐. 예. 이렇게 된 상태면요, 언제든지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왜? 눈 감았다 하면 어디니까? 영생. 뭐 그걸 내가 믿고 지금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낫느냐 안느냐보다 안 낫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녁에 지난 한 이틀 동안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보장성이 있어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된다. 또 뭐예요? 불변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변성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불변성을 오해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 뭐 내 마음대로 뭐요? 살아도 구원은 뭐요? 불변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 그래서 성경 보면 거짓 복음 혹은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은 불변이다. 그러므로 뭐요? 대박이다. 그러므로 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절대로 구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불변이다. 무조건이다.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것은 이쪽으로 오해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좌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좌파가 되면, 아, 헬렐레 해도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로 치우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우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보장됐다고 가르치고, 불변이라고 가르치고, 그게 무조건이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헬렐레 한다. 저 봐라. 헬렐레 하는 것들 봐라. 저거 아니다. 그러므로 뭐요? 보장된 것도 아니고 불변도 아니고 무조건도 아니다. 조건적이다. 그래서 지금 진리를 한가운데 두고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 뭐예요? 그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로 치우친 사람들. 이 한가운데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오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로. 아, 이제 불변이구나. 그래서 성경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우주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끊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거를 우와, 그러면 술 먹고 싶고 먹고 바람 피우는 피우고 왜 끊을 수가 없다는다. 그런 가르침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좌도 아니고 뭐예요? 예, 우도 아닌 어디요? 이 한가운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 뭐예요? 뭐가 진리가 있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게 뭐예요? 이름. 해림. 박해림이가 중요해요. 왜? 복음 얘기를 하면 아,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박해림인 복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 그럼 박해림이가 좌요? 좌입니까? 아, 보장돼 있고 불변이니까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한 게 박해림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박해림이는 우요? 우면 기쁘지 않아요. 박수 안 나와. 아, 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장된 거 뭐요? 아니다. 불변도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은 변해가지고 나를 뭐요? 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수 나와? 나와. 그러면 박해림이는 왜 중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박해림 씨를 보면 아, 저게 중이야.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좌하고 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 성령이 없는 거야. 영이 없으면 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죠? 편리하게 잘 됐다. 내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불변이고, 뭐예요. 무조건적이라면, 뭐 바람 피워도 되겠고, 뭐 술 먹어도 되겠고, 뭐 사기쳐도 또 되고, 뭐. 그럼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령이죠. 복음을 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그렇게 해야만 예, 우리는 구원을 결국 끝에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가르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오늘
박혜림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 같은 얘기도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또 뭐예요? 또 보면 뭐예요? 좌 같은 얘기도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또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한다고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자, 자, 여기 하나 보면 자, 제가 먼저 우 같은 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우 같은 얘기는 뭐, 무슨 얘기라고요? 보장된 거 뭐요? 없다. 불변하는 거 아니다. 변할 수 있다. 무조건이 아니고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다. 그게 이제 우로 치우친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우입니다. 성경 보면, 자, 성경 보면 최후의 승리, 최후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참 너희가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하고 씌워주는 것은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면류관보다는 월계관이 맞습니다. 월계관은 뭐예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우승했을 때. 자, 보세요. 우, 우. 이거 보면 우예요. 자, 사단이 시험할 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예요?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여 아니요? 맞죠? 그렇죠? 조건적이 아니요. 네. 견뎌내면 뭐예요? 견뎌내면 구원받는데 면류관. 그래서 이제 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경에서 골라내 가지고 예,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뜻으로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요, 여러분 정말 깊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성경 저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그동안에 지난 한 30 몇 년간 해왔지만 와, 그래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예,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실 박혜림 씨 같은 분 이렇게 보면 그저 복음만 나오면 막 기쁨이 막 솟구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혜림 씨가 저보다 나은 그것이 진짜예요. 예, 가장 순수. 우리는 너무 이 지식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기쁨이 뭐예요? 잘 없어. 그래서 하늘나라 제일 잘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뭐예요? 너무 이렇게 다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이야, 이게, 이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거를
우로 얘기를 했다면 야고보는 뭐예요? 엉터리. 왜?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달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뭐예요? 영생을 예,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은 뭐예요? 얻었다 이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영생을 아직도 얻은 게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뭐예요? 시험을 잘 견뎌내야 영생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야고보는 뭐예요? 우야. 근데 야고보는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우로 썼을 리가 없어. 야고보는 뭐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험을 뭐요? 견뎌낼 수 있고 그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면류관을 뭐요?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면류관을 하늘나라에 도착하면서 면류관을 못 썼지만은 안 쓰고 있지만은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뭐요?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예,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자, 예수님,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여기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잡아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뭐예요? 어? 뭐를 굳게 잡아? 영생, 그 믿음. 영생을 굳게 잡아. 아무나, 보세요. 여기 참 재밌는 말. 아무나, 아무도 너의 뭐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뭐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지금 안 써도 안 쓰고 있어도 너는 면류관 너 네 면류관은 지금 네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네 면류관은 뭐예요? 하늘에 오면 씌워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말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네 면류관은 이미 네 면류관 이상구 박혜림이 면류관은 이미 하나님이 뭐요? 딱 만들어 놨어. 박혜림이가 모든 시련을 이겨야만 이기고 하늘에 드디어 도착하면 아 박혜림이 너 잘했어 면류관 줄게가 뭐요? 아니야. 자 여기 보면 면류관은 뭐요? 사단이 빼앗지 못하게 해라. 지금 면류관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나는 뭐요? 투병 중이야. 시험을 받아서 뭐요? 견뎌내고 있어. 면류관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는데 왜 빼앗지 말라 그래? 안 썼지만은 네 하늘에는 이미 네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면류관을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이미 너에게 네 면류관은 준비되어 뭐요?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겨야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우파 믿음이야. 그렇죠? 그러나 내 면류관이다. 내가 이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면류관은 저거 내 거다. 그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예. 네.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을 두고 의견이 좀 나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막 저 사람은 막 우 얘기만 꺼내가지고 막 우를 우긴다고. 보장된 거 아니다. 또 좌만 또 꺼내가지고 뭐야. 아, 보장됐으니까 안 그렇겠어. 그래서 이 좌우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좌에도 좌로도 치우치지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왜 성경만 공부하면 나중에 좌냐 우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해보면 좌도 좌로도 갈 수도 뭐예요? 없어. 왜? 뉴스타트 원칙대로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으니 영생을 이미 주셨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뉴스타트에 대입해본 거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왜? 그 말은 뭐냐면 아, 나 뉴스타트만 배우면 아무거나 처먹어도 낫는다.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쫙 하다 보면 좌도 아니고 뭐예요? 우도 아닌 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뭐예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투병하시면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의 영생은 이미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 그것은 불변이다. 그를 믿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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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숨지게 되더라도 숨지는 순간까지도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눈 감으면 뭐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된다. 하! 이렇게 돼. 예, 예,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